나영이 도와준 친구 이웃 두고 우리가 왜 안산을 떠나야 하나? 예? 친구와 이웃들은 지금 나영이를 위로해주고 이렇게 참 하는데, 자, 여러분 이 영화 좀 봅시다. 이 영화를 보면서 보면 볼수록 아마 이 영화는 아마 여러분들이 좀 세월호 이런 영화 보지 말고 그런 거 쳐보지 말고. 재미도 없더라고. 내가 봤는데, 나도 봤어. 재미없어. 조두순 사건을 다룬 영화 소원. 이 영화 좀 보세요. 예? 남성을 따라갔다가 끔찍한 사건을 겪고 나서 이제 상처를 회복하고 이제, 예? 이 영화는 꼭 여러분 보기 바랍니다. 소원. 나 이런 영화 있는지도 몰랐네. 이름을 또 소원이라고 줬어. 그냥, 어? 몰랐어. 이런 영화가 있는지도 몰랐네, 나는. 예. 보고 싶습니다. 자. 심리치료 전. 예? 조두순이 깜빵 가고 바퀴벌레에서 빠삐용처럼 사는 삶. 심리치료 후. 예, 스폰지밥을 그리고 좀 행복해졌습니다. 많이 회복됐어요, 이제. 그런데 여기에 또이 조두순이, 이 조두순이가 다시 온다면은 나영이는 또 심한 트라우마를 앓고 또 정신질환을 앓을 거야, 분명히. 응? 딸을 둔 아버지들, 딸을 돕거나 딸 둔 아버지들, 그래요. 아들은 뭐다 알아서 다잘 취직하게 다 잘하니까 딸만 보자고. 자, 여러분. 딱 요거만 봤을 때 누구 뽑고 싶어? 딱 요거만 봤을 때 이런 새끼 조두순 이런 새끼를 봤을 때딸 가질 아버지였어. 누구 뽑고 싶어? 우측이지. 딱 보면은 좌측을 뽑아요. 눈깔이 크네, 뭐잘 웃네, 뭐 선해 보이네. 어? 봐봐. 이렇게 딱 봤을 때는 우측을 뽑고 싶다, 여러분. 우측을. 응? 좋잖아, 우측이. 어? 여기로 뽑으려도 안 뽑겠다. 이건 딱 봐도 그치? 근데 딱 여기 뽑을 때는 꼭 1번을 뽑는다고. 자, 딸 가진 부모가 이러면 됩니까? 예? 투표 잘했다, 투표. 어? 투표를 잘해야 돼. 투표를 잘해야 이런 새끼 도로 가둬, 이런 새끼 도로 가둬버릴 거 아니야, 이런 새끼를, 이런 새끼를. 어? 나도 딸 가진 아버지예요. 예. 응? 아, 나는, 이렇게 안 해, 나는. 나는, 내가 만약에 딸 가진 부모 내가 피해봤다. 응? 나는, 두 살고 나는 기다려, 나는. 응. 그 앞에서 나는 바로 담가버려, 나는 그냥. 똑같이 만들어버리던가. 응? 똑같이 끝내버려, 그냥. 응. 난 그렇게 안 해, 뭐, 이렇게 뭐. 응. 내가 이사 가거나 그럴 일도 없을 거야. 응. 그냥, 예, 알죠, 여러분? 저스티스. 정의. 예. 정의로 끝내버려. 정의가 우리나라에서는 그거잖아. 불법이잖아. 그쵸? 예? 알죠? 악을 응징해버리면, 그러니까 그걸 뭐라, 자경단. 예? 비질한테. 자경단. 예. 우리나라에선 불법이에요, 그게. 아버지는 생업을 때려쳤답니다. 응? 아. 학교에서도 배변 주머니가 털 때도 있었고요. 응? 선생님이 이렇게 부모처럼 또 이렇게 또 해줬답니다. 예? 이런 선생님이 참 좋은 사람이지. 응? 설사 장애를 안단다. 침대보를 빨아야 되고요. 이게 하루 이틀이지, 이게. 예? 조두순이가 12년 동안 빵에 있을 동안 얘는 배변 주머니를 차고 침대보를 빨아야 되고 학교에서 선생님은 그 배변 주머니를 치워주고 응? 조두순이가 보복할 수도 있다. 1km 안에 있다. 응? 잘못을 반성하고 물의를 일으키지 않겠다. 예? 뭐, 1대1, 24시간 밀착 감시.
어? 이게 진짜 이게 나랍니까 이게? 문재인 씨, 응? 백분토론 뭐 해갖고 여기 부모님 또 불러내갖고 법을 만들어요, 나, 예, 문재인 씨, 예? 백분토론 다시 한번 만들어갖고 또 지지율도 올릴 겸 나영이 부모님 모셔다가 법을 강화시켜버리라고 그거 저기 민식이법 이런 거 하지 말고 없애버리고 그런 거는 당신 감성팔이 잘하잖아 지지율도 올릴 겸 문파 팬미팅 해갖고 나영이 본인 모셔다가 어? 조두순이 법 강화 다시 강화시키라고 어? 12월 전에 나타나갖고 응? 당신 뭐 그런 거 잘하잖아 어? 패스카마오 사건 변호해주고 말이야 어? 아, 진짜 마음이 짠하네요 예? 여러분 소원이란 영화 봅시다 마음이 짠해요